뭐야? 카메라가 바뀐 걸 얘기한 거야. 아, 카메라 바뀌어. 신랑이 내가 볼 때 신랑이 기타리스트. 신랑이. 야, 엔터샌드맨을 치면. 어, 편집 들어가. 어. 오, 얘. 오, 야. 오. 오, 야. 오, 야. 어, 어 얘. 뜬금없습니다만 아티스트가 아침 7시부터 뭔가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? 이게 뭐야? 아침 9시부터 뭔가 한다는 게? 아침 9시는 여러분 한참 나가 있어야지. 루스터 레드님. 그러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는 거, 늦잠을 자도 된다는 자유가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게 돼 있어. 적재 12시에 일어난다 하던데요. 적재 정도 되면 더 자도 돼. 적재 나이? 뭐, 계속 자도 돼. 요 방에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. 이렇게 방송 시간 되니까 참전하려고 쫙 들어오시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저희 그 연주 씬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은 봤어. 이거를 한 번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어, 요새 박준 씨 거기 활동 열심히 하시던데. 아니 그러니까 친한 애,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뭐 선후배. 야, 그거 잘 봤다 이러면서 뭐. 아이고 샘니 형님도 오셨잖아. 샘니 형님 또 오셔서 박준 콘서트 기대됩니다. 짱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요 박준 콘서트 한번 짧게 홍보 합시다. 이거. 여기 또 기타인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. 그 제가 뭐 이 집시 그런 플라멩고 기타를 하지만 전 또 락적인 성향이 또 다분히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또 우리 뮬 형님들 오셔서 한번 즐거운 시간 한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뮬 형님들. 네. 아 이게 뮬 형님들도 락 보통 많이 좋아하시지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어쿠스틱도 좋아하시니까 어쿠스틱도 한번 좀 즐겨 보시면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락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 음악 엄청 좋아하세요. 테크닉도 보여주고 형님들 좋아하시는 아 속도전 또 해줘야죠. 속도도 들어가고 그래서 연음도 27일 토요일 날 3시 7시 2회 하고 28일 일요일 날 5시 1회 하니까 해화동 JCC 인터파크에서 절찬리 지금 판매 중이네요. 여러분. 네. 표가 몇 장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빨리 좀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, 여러분. 자, 바로 눌러 버리겠습니다. 자, 눌렀습니다. 자, 뮬저씨 258님. 오늘 뮬 형님들 거의 뭐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락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오늘이다. 뮬저씨 258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진짜 뮬, 아이디가 뮬저씨요? 어, 아이디가 뮬저씨. 야. 오, 뮬저씨인데 뭐 이렇게 화려해. 오, 퍼포먼스. 애니에 있는 거 보거든요. 오, 퍼포먼스. 오, 또 엄청 잘하시네. 이게 뭐 비브라토를 쓴 건가? 이펙터를 비브라토 이펙터죠, 이게 지금.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합니다. 저 뒤에 있는 조명부터 지금 범상치가 않아요. 유튜브 조명. 요 라인 조명. 16,000원짜리 또 주문하셨고. 아, 그래요? 아, 조명. 범상한 조명인가? 이거 많이들 사서 쓰시고. 야, 근데 이 지금 이 뭐라고 전국 기타 자랑 나오시려고 지금 세팅하셨어요. 앵글도 한번 몇 번 보시고 선택하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컨셉으로 일부러 둔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걸려 있는 점. 무심하게 좋습니다 밀조 씨님. 다음 동욱이형 TV님. 카메라 몇 대 쓴 거야? 정통 락 스타일. 솔직히 다소곳이 앉아서 치는 건 예의가 아닌 듯 자고로 일렉은 스트랩 걸고 조져야죠. 공연 때 좀 안 나오는 분들 있죠. 집에서 잘 나오는데 이게 서서 하는데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서서 이게 각도가 다르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. 자, 동기경 TV님 영상 잘 봤고요. 자, 유인규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무슨 축주? 축주 결혼식장? 입장! 입장할 때? 신랑이 내 앞에 신랑이 기타리스트. 신랑이. 야, 엔터샌드맨을 치면. 근데 이제 장인어르신 표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. 여기 좀 장인어르신 속인데. 대단하다, 대단해. 아유, 간지다 간지. 썸네일 나왔다. 이거 썸네일이네. 아, 솔로는 안 하시고 리프만. 솔로 불안할 수 있어. 사실 결혼식장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. 이게 어떤 콘서트라는 것보다 더 긴장되고 떨리고.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이어도 안 낀 상황이야. 아니, 여유도 무대에서 어떤 지금 모니터가 없잖아. 저 천장에 달려 있는 스피커로 나오고 있다고 기타가. 결혼식장에서 뭐 모니터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그냥. 근데 박자가 안 나가시네. 모니터가 없어. 천장에서 나오는 거 아련하게 들리는 거 듣고 지금 치시는 건데.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연주자 생활을 하시는? 그러신 것 같은데 유인규님. 아마추어라고 합니다. 아마
아마추어. 기타를 너무 사랑하셔서. 진짜 열정, 얼마나 열정이 있으셨으면. 아마추어니까 직업은 의사시고. 아... 뭐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하는 거지. 직업이 기타리스트인데 저거 하고 있으면 장인어른. 아, 그러지. 야, 여기서까지 어렵게 결혼을 허락했는데 여기서까지. 어우, 누구야, 이렇게 잘생겼어. 승기타님. 아이돌 밴드 같은 거 하시는 분인 것 같아. 저 적재 라인도 막 지나가고. 스카토 버튼. 아니, 비주얼에 비해 기타를 너무 잘 쳐. 이렇게까지 그러니까. 필요 없어.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 목숨 걸어야지 솔로에.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. 그냥 꽃미남인데 연주도 테크닉 어디 하나 미스 없이. 리듬도 좋고. 잘하시네. 완벽한 솔로였어. 이분은 좀 실용음악과 같은 데서 에이스 느낌이야. 딱 전공생이야. 전공생인데 에이스 느낌이고. 아니, 저 서울대 법대입니다. 여러분,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다 끝났는데. 비주얼 사기네. 손맛도 좋네요. 아이고, 승기타님 좋습니다. 다음 윤준혁. 뭔 노래? 편집 들어가. 야, 좋습니다. 귀엽게 시작하다가 자 하트에서 심쿵, 남탕에서 고백을. 우리 조수미 선생님도 들어와 계세요. 남탕 아닙니다. 역시 우리나라는 락의 나라다. 솔로 살벌하고. 자, 윤준영님 연주 잘 봤고요. 리듬키친님. 뭐지? 이 이거 T34 아니야? 네. 안 들려 너무 작아.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? 네, 합주 중이라. 기타를 또 너무 올릴 수가 없었어. 이 보컬이 있기 때문에. 보컬이 있어가지고 잘하셨는데 갈릴 수가 있거든 이게 기타리스트. 그래도 솔로 때만이라도 좀 키워주시면 좋을 뻔했는데.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마추어 기타리스트 분들은 그 꼭 볼륨 부스터를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. 볼륨 부스터. 아무래도 이거 조작이 좀 이제 프로들에 비해서 조금 미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좀 작을 때는 볼륨 부스터로 딱 누르면은 솔로 때 딱 올라가죠. 그렇지. 그나마 이제 우리 락 곡에서 그 여덟 마디 솔로 그래도 기타리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건데. 리프 안 됐잖아. 볼륨 부스터 딴 거 좋은 것도 필요 없고 MXR 마이크로 앰프 같은 거 한 80,000원. 그러니까 그 뮬에서 한 50,000원짜리 돌아다니는 거 많아요. 그냥 볼륨 부스터 그 우리 마지막 공간계 바로 전 단계에서 딱 걸어주시면 그냥 누르면 확 올라가는 거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타 이쁘다. 문태영님. 기타 이게 6.1 이슈가 요 색깔 이거 구하기 힘든데. 약간 유럽 분위기. 유럽. 멋있다. 소리도 엄청 좋고. 아니 근데 댓글에 업자임이 왜 이렇게 많지? 업자네. 업자임. 업자 아니, 뭐야? 업자라는 게 그러니까 프로 기타리스트라니까. 그 업자라 그러는 거야. 아니, 왠지 그런 뜻인 것 같아. 오늘 저도 처음 들었는데. 업자. 밴딩이 쫙 올라가네. 암도 잘 쓰시고. 소리도 쫙쫙 붙네. 피킹이나. 이런 게. 좋은 라인도 많이 나. 펜타토닉 위주로 쓰는데 아주 그 세련되게 잘 사용하는. 문태영님 연주 잘 봤습니다. 아유 연주 너무 좋았어요. 여성분이. 아, 우리 저기네. 우리 동이혼. 동이혼 우리 누구입니까? 아주 우리 여성 기타리스트로 아주 유명한. 아, 그래요? 인플루언서입니까? 여기 안에 들어 안에 있어? 우리 카톡방에 들어오셨어. 연주 올리시려고 들어. 할 만큼 했어. 집에 가고 싶어 님. 동이혼 님. 연주 한번 보겠습니다. 더 살벌하지. 뭐야? 카메라가 바뀐 걸 얘기한다. 카메라 바뀌었어. 아, 마티 프리드먼. 야, 피팅. 마티 프리드먼 또 이제 그. 야. 옛날보다 기타 더 잘 치네, 더 잘 쳐. 야.
장난 아니야.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뭐 스튜디오입니까? 이거 전문적으로 누가 찍어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. 우리 윤선아 씨가 이런 거 영상이 가끔 촬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 우리 윤세나님. 우리 안에 지금 여기서는 없는 거지 우리. 윤세나님이 들어오셨나요? 채팅창에도 계신가요? 조수미 씨만 계시고 지금. 약간 군대 연병장에 우리 간부 따님이 등장한 느낌이에요. 연병장에서 축구하고 있는데. 아 축구하고 있네. 우리 중대장 따님이 음료수 잠깐 온. 아빠 심부름 잠깐. 완전 진짜 귀한. 거기서 축구하다가 이제 완전 이다. 축구하다 막 지금 경기 중단되는 거지 지금. 아이고 좋습니다. 아이고 그 다른 건 떠나서 테크닉이 굉장히 출중하시네. 윤세나 선생님. 아이고 좋습니다. 그리고 노래도 엄청 잘해요. 아 노래까지? 네. 기타 앤 보컬이야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유 연주 간부 따님이 수류탄 더들 간부 따님이 수류탄 알아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윤세나 선생님. 자 나도 이젠 뮬저씨님. 예. 비브라토 좋아. 비브라토 좋아. 끝이야? 끝이야? 19초. 아. 성문기본 기타 정도 하신 것 같은데. 정도 하신 것 같아. 좋습니다. 밀저씨님, 밀아저씨님 짧아서 아쉽다는 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뒤에 이제 영상 커트하면서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커트가 된 거야. 여기까지만. 그렇게 되잖아. 이게 뒤에 뭔가 미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김세인님. 아이고 기타 소리 좋네요. 아 역시 바삭해 레스폴은. 깁슨이 주는 게 또 있지. 느낌 좋습니다. 아이고 얼굴도 아주 귀엽게 생겼. 귀엽게 생기시고 요새 이제 이런 게 많. 이런 게 이제 MZ들한테는 이제 락의 그냥 락의 디폴트. 아니 이것도 사실 보컬이 남자가 불렀다고 치면 키만 바꾸면 락이 되는 거죠. 다음 우리 서경대의 자랑 나윤서. 아이고 윤서야 좋았는데 잘 안 들렸다 뭐가. 잘 안 들리네. 잘 안 들렸어. 아이고 서경대에 이윤우님 말고 이런 인재가 또 있었군. 아이고 윤우 뭐 윤서 뭐 여기 스타들 많아요 기타. 개인적인 생각엔 여기서 이제 몇 번 얼굴 도장을 찍는단 말이야. 지금 내가 그때 얘기했듯이 뮤지션들이 한 번씩은 다 본단 말이야. 여기서 눈 도장 찍히면 바로 가는 거야. 아 바로?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가는 형이나 나는 뭐 대충 했잖아 뭐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 이제 가는 거야 바로 그냥 바로 어디를 가는 거야 어디를. 뭐 어딘가 거의 올라가는 거야. 가지 않은 세계를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아 갑니다 여러분 바로 갑니다 어디 저기 뭐야 내가 봤을 땐 가는 거야 뭐 올림픽 홀이든 세종문화회관이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지하게 제가 봤을 땐 아 특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 아마추어 분들은 막 재미로 하는데 프로들은 여기서 망가지면 이게 안 되는 거야. 프로를 지향하는 학생들을 아주 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재미로 하지만 아 그러네 또 21세기 세션 등용문 전국 기타 자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이고 우리 상품도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상품 기타 브랜드 우리 대표님께 연락드려서 기타 한 대 갑시다 이제 팬더까지는 안 되겠지만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기본으로 뭐 제임스 타일러 저기 뭐야 깁슨 팬더가 디폴트야 이제 국산 제품들 그러면 안 된 거 자 다음 아이고 우리 동서울대 자랑 서경대 자랑 지나갔고 동서울대 또 에이스입니다 메트로폴리스 솔로 가자 백킹 됐고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앞에 인트로가 길어가지고 솔로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지? 우리는 기다릴 마음의 맛이 없어 지금 아니 노래가 이제 대충 어디까지 있어? 아니 우리는 이걸 기다린 게 아니야 완호야 이제 나와야 돼 그러니까. 들어가자고 나와야 돼 아 어? 아 안 돼 이제 나와야 돼 가자 가자 어?
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냥. 분이 안 좋아지는데. 아예 뭐 아무튼 아무튼 보내줘서 고맙고 이게 댓글에 신종 고문이네. 신종 고문. 아이고. 물론 이 메트로폴리스 원곡이 훌륭한 곡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 솔로를 듣고 싶었던. 자 좋습니다. 아이고 완호야 보내줘서 고마워. 다음 우리 현님. 병환이 형 지나갔어. 약간 7번 줄 쓰는 거 이거 안 보여줄까? 싫은 기타. 그러니까 이 기타 등에서는 뭐 중중중 짜르랑 짜르랑 나와도 되는데. 자 좋습니다. 줄값 꽤나 나가겠는데요. 7연 줄이 있어요? 우리나라에도? 아 있지. 있어요? 쿠팡에 없는 거 없지. 자 현님, 아이고 근데 기타 노래 잘 들리고 좋네요. 무슨 기타야? 이거 멋있네. 최기타, 최기타님. 이게 지금 키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대마를 따는 걸 심으셨나? 이제 맞았어. 이제 맞아.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그래도 우리의 어떤 그 답답함을 해소를 시켜주시긴 했어. 와 이게 원래 아웃이라는 게 잠깐 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갔다가 그냥 갔네 그냥. 엔딩음도 돌아온 듯 하다가 가서 끝나버렸어. 엔딩 노트도. 좋습니다. 약간 그 빌 프리셀 연주에서 들을 수 있는 신종 고문 2. 신종 고문 2. 신기한 음악이다. 현대 음악인데 이거 완전히 아웃됐어. 그냥 아웃이. 아웃 그냥 갔어. 절로 갔다 잠깐 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가버렸네 아예. 아이고 좋습니다. 자 이번 주 최하늘 선생님 뭘 연습하셨는지. 아이고. 이걸 잘하시네. 뭡니까 이거? 오락이야 뭐 이거? 이게 즉흥 솔로? 아니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재즈 리그도 뭐 재즈로도 가고 아니 저번 주 잽잽이도 잽잽이도 가고 블루스도 가고 락 하니까 그냥 제대로 테크닉까지 보여주시네. 뭡니까 중간에 뭐 오락도 하시고. 오 좋네요. 역시 프로는 넘사다. 아이 프로분들이 아니 프로분들 중에 이렇게 다채롭게 이거, 하시는 분들 지금 없지. 활동한 사람들도 테크닉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지. 없어요. 뮬저시들의 진정한 워너비일세. 아이고 100점. 자 다음 서동민. 멋있잖아. 그러니까 짧긴 했다. 짧긴 했는데 이 진짜 이 뭐라 그럴까 난 이 에너지 있잖아. 이 힘 지치지 않는 힘이 너무 멋있습니다. 서동민님 연주 잘 봤습니다. 자 군기가 빡 들어 있으시네. 각이 아주 짧고 굵게 하시네요. 아이고. 약간 연주가 저기 누구야 아 이런 갑자기 까먹었네. 아이고 에릭 게일만 필립 세이스. 아 그 영상 봤어? 못 봤어. 필립 세이스가 완전 막 접신하면서 막 완전히 난리 났어. 그러니까 소리 나오잖아 완전히. 그 잉베이맘스님 선글라스 끼고 딱 저기 대기실 옆에서 이러고 딱 보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. 저 팬더도 내가 가져야 하는데. 약간 필립 세이스의 어떤 그 기운이 아 그런 거네 진짜. 네. 아 씩씩거리는 무지님. 예 비틀즈. 왈마이 기타. 약간 스티브로 가서 톤 너무 좋네. 비브라토 좋아. 성문 기본 기타도 기본적으로 돼 있고. 점점 기타리가 일반인 범접 불가능한 슈퍼리그로 진화하고 있는 듯. 아 아닙니다 우리 뭐 자 일반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 진짜 슈퍼리그야 이거. 톤도 좋고 어이고 씩씩거리는 무지님 좋습니다. 쉑터도 소리가 좋네. 누디 뮬저시님 익스림 2집 나올 것 같아 지금. 뭡니까 이거.
내가 모르는 익스튼 곡인가? 저 와우는 약간 컨크에미 약간 벗어나야 돼. 끝이 없어. 이제 여기서 나올 거 없어. 이제 여기 더 나오면 이제. 아 그리고 톤이 되게 좋네. 워시본 기타가 그냥 꽂으면 나오나? 근데 나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와우 페달 할 때 왜 입으로 와우를 자기가는 거야? 나 아니가 나 이런 기계가 해주잖아. 어. 근데 우리가 나도 그래. 자꾸 왜냐면 제기차기 발로 하잖아. 제기차기 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잖아. 그 내가 컨트롤이 안 돼. 그거는 몸이. 아니, 그 아니 그러니까 와우가 이게 나도 할 때 난 뭐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왜 뭐 이게 되냐고. 발로 하는데 기계가 해준다. 어쩔 수 없어. 반자동이야. 어, 반자동. 저분은 어쨌든 일관성이 있으시네. 어. 이, 어? 플레이가. 누노를 사랑하는 네. 남자. 아이디도 누디 뮬젓입니다. 아이고. 다음 이쁜이님. 아이고. 아 지금 오셨네. 모든 상황 속에서 기타 친다. 등신간 사이에서 제 거 벌써 있고. 화장실 다녀오신 거야? 아니 이렇게 긴데 화장실 그거. 아니 본인 영상 화장실 간 사이에 끝나 큰일을 보고 오셨나. 그러니까 끝났습니다. 소변으로는 금방 해결되는 플레이였는데 오늘 최고로 길게 틀었어요. 우리 기타 친다님 누노 완전 사랑한다고. 어, 누노 광팬이십니다. 아이고 자 다음 볼게요. 이 누구냐면 이쁜이님 사체스 보기. 어 피킹 이거 받치고 있는 거 멋있 예쁘다 이거. 오오오오오오오 세트리아니 릭. 어. 어 기본 손 힘이 좋으시네. 어 이거 오락도 나오고. 어 다 어. 어이구 세트리아니 피킹 할 때 딱 이게 손가락 딱 대고서 하는 게 예쁘네 손이. 15살이래? 15살? 와 손님이 이렇게 좋아. 아이고 이쁜이님 화이팅 하시고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. 다음 우리 성민님. 어. 어 예. 오 속도 좋아. 어 교감 강아지와의 교감. 입냄새 공격. 어우 성민아 어우. 성민이 연주는 날 항상 좋은데 소리가 잘 안 들려. 성민아 소리를 좀 어떻게 로직으로 따로 받아서 입히더라도 피킹 잘 들어 잘 들어갔는데 지금. 어 피킹도 잘 들어갔는데 방법을 한번 우리 좀 마련을 해보자. 교감 점수 귀엽다. 제이빈님 영상 보겠습니다. 나는 스탠다드가 소리가 좋더라고. 무슨 기타인가 플레이는 안 보고. 아 엘케튼 기타 아닙니다. 에듀케이션 아닙니다. 아이고 아 지금 연주는 좋았는데 연주를 안 보고 다들 이게 무슨 기타인가. 지금 2 포인트 브릿지가 스탠다드일 거라고 했는데 2 포인트 브릿지가 아니었어. 6 포인트예요 지금. 에듀케이션 거 아닌 것 같은데. 6 포인트고 에듀클랩튼이라고 하기에는 넥이 노브. 넥이 이렇게 약간 굴곡이 졌잖아. 에듀케이션은 평평하거든. 아, 무슨 기타입니까? 에르크레튼인데 블랙키. 에르크레튼 모델이래요. 소리 좋네. 근데 내가 에르크레튼 모델은 좀 소리를 인정 안 하는 편인데. 나도 에르크레튼 모델은 나도 옛날부터 어. 정이 안 가거든. 아, 그리고 소리가 안 나와. 근데 어이구 좋네요. 톤 잘 잡으셨네. 아이고 좋습니다. 근데 이분 연주를 못 들었어. 결국 채팅창에 한번 다시 들을까? 한번 다시. 아니, 짧으니까 한번 들을게요. 아 이제 에르크레튼 모델로 밝혀졌습니다.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. 아이고 상남자 플레이. 어 뭡니까 이거. 아 또 적재 라인 또 지나가고 신중현 미인도 나오고 아예 어우 톤 잘 잡으셨네. 블랙키 미들 살아있네요. 아이고 우리 동아방송대의 또 자랑 조현우. 올라갔어야 돼. 어. 어 뭡니까 이거? 어 이건 스티브 거스프레이 아닌 것 같은데? 어 MG 라인이야. MG 라인. 어우. 오 약간 변주를 했어. 어.
중간에 변주를 한 것 같아. 오 좋다 현우야. 아이고 자 토토는 사랑이죠. 토토 사랑이요. MG 라인 이게 약간 MG 라인이 약간 그 잼트랙 센트럴 그 잭 마라탑 잭 마라탑 그런 사람들로 이제 발생한 이제 신종 프레이즈들. 요즘 이제 거스리고 반도 약간 이제 옛날 세대로 치는 거죠. 그 이후에 이제 막 나온 것들 MG 라인들 좋습니다. 아이고 톤도 좋고 잭 마라탕. 잭 마라탕 잭 마라탓. 자 현우야 아이고 연주 좋다. 자 다음 조우태. 뭐가 기타고 뭐가 얼마죠? 어 뭐야 공포영화 뒤에 갑자기 끊기는 것처럼 끝나버리네. 그냥 편집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. 허성님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음에 오타쿠 10덕 기타공 리그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? 그거를 제가 1시간 반 동안 보고 있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. 오타쿠 기타곡은 뭐가 있지? 제이락 올라옵니다. 아, 제이락 실제 코스프레를 하고? 코스프레 교복 입고. 아이고 좋습니다. 자 다 안쌤님 또 들어오죠. 안쌤? 오늘은 락으로 안쌤님. 아... 어디가 전박이야? 야, 근데 안쌤도 그렇고 진짜 부지런하다. 이거 뭐 매주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 어떻게 또 준비한 거야? 연습 언제 해 저걸? 그 이거 길동안.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즉흥은 아니고 커버죠. 그러니까, 커버. 오히려 즉흥 아닌 게 더 어렵겠다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잼으로 때운 게 아니고 뭘 준비를 한 거잖아 지금 카피해가지고. 와. 앨런 홀스워스 무덤에서 벌떡. 렉 걸린 건가요? 아까 빼르베르범 빼르베르범 빼르베르. 자 좋습니다. 다음 잽잽이 임무님. 이거 끝도 없이 보내줘가지고. 약간 슬래시 느낌. 슬래시 도맨브레인 약간 그런 고라니 소리인 줄 제프의 빛을 토니 이렇게 바실바실 비실비실 사이어인가 기타가 토니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지. 아이고 잽잽이 임무님 연주 잘 들었습니다. 의성님 예. 필립세이스 건가? 필립세이스 맞네. 저 주법이. 오 좋았어. 와 기분이 좋아. 뭐가 소리가 좋습니다. 락킹하다 나무랄 데가 없다. 지립니다. 적재님 같은데요. 적재 라인 지나갔습니까? 의성님 아이고 연주 좋습니다.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필립세이스가 들어온 줄 알았잖아 지금 나 순간적으로. 필립세이스 Love is Powerful Thing 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. 아이고 박지호 아이고 이 본조비 리치 샘보라가 할 수 없는 플레이를 보이셨어요. 이게 원래 원곡 솔로가 아니고 지금 만드신 거죠? 즉흥으로 리치 샘보라는 저런 테크니션이 아니라 빠르게는 안 되고. 아이고 깔끔하다. PRS CE가 항상 소리 좋아. PRS 중에 살려면 CE를 사야 돼. 이게 CE가 싼데 소리가 좋아. 이게 샘보라님 못함. 그러니까 저런 쪽이 아니에요. 샘보라님은 저렇게 안 나오는 거야. 자 좋습니다. 좋았다. PRS 뭐 옆에 친구가 아니고 샘보라 저 위에 있는 분위기 좋긴 하죠. 샘보라님 못함. 아이고 지호 수고했어. 기타 샀냐 지호야. 지금 보니까 내가 아는 지호였어. 처음 보는 기타인데. 자 오늘 보내 영상 보내주신 분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지금 근데 안 끝났어 사실. 이거 보잖아 아직도 이렇게 지금 남아있다고. 이거 보내주신 분들 다 못 봤지만 보내주신 분들 영상은 제가 채팅방 들어가서 오늘 밤에 보겠습니다. 다음번에 락 리그 할 때 다시 한번 요 영상 저장했다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력이 오늘도 엄청났네.
이게 플레이가 살벌하니까 이 아마추어 분들이 선뜻 나서기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오늘 못 보여주신 그 락 리그 연장해서 락 리그 투 그러니까. 가겠습니다. 어, 오늘 그러니까 락을 한다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. 오늘 못 본 내가 볼 땐 이 락으로 계속 가야 돼. 이 채널이 살려면 어쿠스틱 리그 괜히 열었다가 스무드에도 얼마 안 들어오고 예. 장르 파괴로 가겠습니다, 여러분. 장르를 정하면은 들어올래다가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주 제가 공연 있는데 시간 보니까 10시 반에는 제가 작업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겠습니다. 네, 아마추어 분들도 부담 가지 마시고. 예? 자, 4월 27일에서 28일까지 해화동 JCC 박주원 콘서트 여러분들 예매 지금 중입니다. 티켓 몇 장 안 남아서 여러분들 빨리 예매를 좀 해주시면은. 볼 수 있지 않을까. 박주영 콘서트도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영상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어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아버님 보고 싶네요. 저거 하나만 봐. 아버님 것만 이면 아버님 것만 오늘 마지막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아버님 거. 모두 차일드네. 들 열시고 더 여셔야 돼. 아 와우를 마우스로 하고 계신 거야. 아, 오오오오 야. 맞으면 소원할 뻔했다 진짜. 아니 아, 아버님이 아, 핸드릭 사운드가 있으신. 아니 아버님이 지금 와우도 어떻게 이걸 설정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오토로 전환을 또 하시고. 이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도 대단하고 기타 제가 볼 때는 만들었어 이걸 본인이 팬더가 아니야. 뭐 뜻밖의 아까 보니까 속주도 좀 나오시고 어. 뒤에 기타들이 저거 있네. 댄 일렉트로 좋아하니까. 댄 일렉트로 어. 자 우리 이면 아버님 연주 잘 봤습니다. 아유, 아유 핸드릭스의 어떤 아유 굉장히 영향이 느껴졌습니다. 어, 좋습니다. 자 다음 주도 토요일 밤 10시 반에 할 거고요.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장르 불문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연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? 공연 끝나고 시간이 맞더라고 10시 어? 반에 이걸 왜 뒷풀이 안 하고 뒷풀이 안 하고 바로 오겠습니다.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아이고 화이팅. 자 내일 편집해서 올릴게요.